Nice Game TV.세계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16강 D조 1, 2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하루빨리 잭스가 좀 더 상향이, 상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잭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강승현 해설은 이 잭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한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또 요즘 워낙 제가 좋은 챔프들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성격이 정말 부처인 것 같아요.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또 네. 오늘 저희가 관련해서 굉장히 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또 네. 좋은 방송이 잡혔어요. 저희 NLB가 종료되고 그렇죠. 이번에 낮은 쉴드, 화이트 쉴드, 노페 정노철 네. 선수와 함께 새로 출시된 정령소자 우디르를 같이 한번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또 이 과거 강승현 해설의 잭스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팀 동료의 생생한 증언이 있지 않을까. 아 근데 그 노페 선수는 저한테 그러면 안 돼요. 저 단가지 무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무기를 통해 이렇게 전투력을 억제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 장면을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네. 잠시 후 10시에 그렇죠. 낮은 노페 정노철 선수와 함께 그리고 홀스 정진호, 강키 강승현 네. 이렇게 세 분이서 함께 우디르 파헤치기 방송이 또 진행되니까 네. 많은 분들 네. 오늘 끝나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총 3부로 진행되고 첫 번째에는 노페 선수와 나이스게임TV vs 라이어터 분들 간의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경기는 나이스게임TV 플러스 노페 선수와 저희가 이제 비번방을 만들면 시청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비번을 맞춰서 들어오시는 그렇죠. 참여하실 수 있는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MVP로 선정되시는 분들께는 정령소 한사 우디르 스킨을 드립니다. 공짜로? 네. 두 분께 있으면 양도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전에 그 이벤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서 당첨되신 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노페 선수와 함께 팀을 짜서 시청자분과 함께 네 노말 서치를 돌려보는 거라고 오늘 그래서 이제 우디르 스킨과 함께 또 LOL 야구모자도 경품에 걸려있으니까는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 경기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실시간 방송 시청 및 지금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 나이스게임TV 들어오셔서 이벤트 응모하시면 좋은 기회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 출시된 정령에서 우디르와 함께 네. 이따 10시 오랜만에 또 정용철 선수도 한번 만나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대0으로 지금 현재 1대0으로 머스터드 하드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뭐 경기력 자체는 초반에 앨리스가 워낙 네.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떤 이루어진 스노우볼을 통해서 승리를 손쉽게 가져갔고요. 이제 머스터드 하드팀은 1경기만 가져가게 되면 한 경기만 더 가져가게 되면 진출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팀 파지티브 팀 좀 많이 아쉬울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기도 전에 경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끝난 편이 이렇게. 이게 손편지. 아, 이제 직원분이 또 오늘 오신 분들이 일일이 손편지를. 네. 사실 뭐 여성분들 계시고 남성분들도 괜히 많이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아마 이 남성분들 중에서는 이, 오늘 관객분들 중에서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받아보신 분이 분명히. 아, 근데 태어나서 처음 주는 받는 편지가 하필. 게시판 지분율 2위에 네. 네. 아 이게 하나 전략이네요. 안티를 팬으로 끌어오는 그렇죠. 그럴 수가 네.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경기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파지티브와 머스터드 하드팀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트위치 드레이븐 드레이븐과 트위치는 항상 밴드네요. 팀 파지티브 입장에서는 앨리스 열고 가져오는 구도를 생각을 하겠죠. 과연 자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들이 먼저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밴을 할 것인가. 자크를 밴을 해버리네요. 네, 자크를 밴하고 이러면은 스래시 앨리스 열렸고요. 양 서포트의 모스트인 블리시도 살아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래시를 밴해놓고 남이 주고 뭔가 블리츠 도박
막 이런 거를 한 번쯤 또 양 팀은 해볼 법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블리츠가 몬스트니까요. 앨리스, 앨리스 가져가네요. 케이틀린 이즈리얼, 미드 이즈리얼 같이 가져가는 거. 그냥 칼픽 같이 가져가 이거. 야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냥 칼픽해 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 숨기거든요. 그리고 미드 이즈 자체가 정말 좋은 챔프고 뭐 이미 또 앰비션 선수가 아 보여줬죠. 말도 안 되는 하드 캐리를 보여주긴 했지만 분명히 또 약점이 있는 챔프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돌진형 암살자한테는 비전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취약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선픽까지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아닐까 싶은데. 자 블레이즈 클래스 나와주네요. 그리고 미드 이즈가 약점이 또 하나가 요즘에 대세 챔피언인 카사딘이 미드 이즈에게 좀 강한 편이거든요. 네. 자 앨리스와 리신을 함께 픽을 한다면 탑 앨리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돌진형 암살자에 대한 부분 어떻게 버텨낼 것인지 궁금하네요. 팀 포지티브는 지금 보니까 이 경기 지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자신은 챔피언만 픽한 것 같아요. 오? 플랭크 오! 픽했어요. 맞긴 했어요. 라이즈 이게 뭐 레포드 선수처럼 그러니까 마일로 두노탑 정글 갱플 아 가능성 있죠. 가능성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일로 브리븐 선수가 게임을 오래 해가지고 갱플이 5핀씩이랑 겪었을 거예요. 갱플 한 번 충분히 알 텐데 이거는 그리고 일종의 투원딜 극대화 버프 조합이라고 봐야겠죠. 아 사기 진지의 또 버프형 스킬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누도 돌아다니면서 이즈리얼이 됐든 뭐 케이틀린이 됐든 계속 버프 주고 사기 진작으로 갱플도 버프 주고 그리고 마지막 픽에도 버프를 줄 수 있는 레온 아 그 나미 크랭크에도 불구하고 나미 픽해서 아주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겠고요. 네. 어쨌든 갱플랭크도 글로벌 궁극기가 있는 네 챔프거든요. 오 리산드라. 리산드라 픽이 되는 이유는 원딜이 미스포충입니다. 원딜이 미스포충이기 때문에 물리면 탈출이 없거든요. 생존기가 없다는 점. 네. 야 이거 자 이게 과연 뭐 리산드라 미드를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즈리얼이 나온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아직까지는 탑 리산드라고요? 이거 오래간만에 서포 갱플 저게 되는 이유는 블리차 갱플 당기면 블리차 죽어요. 그렇죠. 됩니다. 말은 되고요. 말은 되죠. 근데 모두가 안 하는 이유는 말만 된다는 게 그렇죠. 야 머스트 더 디아드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요. 트롤피 어쨌든 뭐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1경기도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런 여유 혹은 이런 실험적인 좋죠, 연습한 조합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네 런드라이가 갬플 팔구리가 이즈 썹 갑니다. 순간이동을 순간이동 들었어요. 런드라이 선수의 그러니까 기존 포지션과는 좀 다르게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준비한 게 뭐 있나 본데요. 우리 집에서 땅콩 먹고 갈래. 하고 싶다. 방어력 17입니다. 네네. 특성은 21구. 갱플도 장점 중 하나가 수업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시즌 공격 21이에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룬. 공격적인 특성. 룬은 방어력도 17까지 올려줬고요. 네. 자, 꽃미남 형기 선수의 라이즈입니다. 라이즈 모스트고요. 네, 가장 범용적인 라이즈 룬. 9형 21 갔네요. 전판과 선수는 달라졌어요. 리산드라입니다. 아 이거 기대가 되네요. 탑 리산드라가 LCS에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는 사실 힘을 발휘하기 힘들고 그때도 이제 쉔과 같이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잘라먹는 플레이로 네. 성장 체력 룬이었고요. 21 연구 이제 공격적 뒤가 없는 공격적인 룬. 그러니까 이거는 런드라이 선수가 갱플로 탑 가고 뭐 원래 그 라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리산드라는 미드 가는 특성이 맞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선수들 모두가 솔랭 전사라도 솔랭 전사다 보니까 네 라인전 다 할 줄 알거든요. 10 17 17 3 3 하이브리드죠. 만화 회복 쪽 좀 신경 쓰. 네. 네. 자 그리고 누누의 정글 정글 누누. 아 테마 스킨 맞네요. 이속 4.5%. 네 그리고 뭐 유틸 9형 21 혹은 아예 9 빼고 방어 쪽 9형 21 역시 유틸 특성 누누는 이게 대세죠.
자, 리신. 모스트예요. 네. 히데 선수의. 제일 혼란스러운 게 지금 리신입니다. 어, 흡혈룬 쓰네요. 리신으로. 네, 4% 흡혈룬 가지고 있고 물리피해 10까지 방관은 없습니다. 특성에서 그 점을 조금 보완을 했겠죠. 21구. 21구. 야, 이 머스트 스터디하드의 깜짝 조합이자 필살 조합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케이틀린. 저분이 친구 모로 있는 분인데, 네, 예, 한번 심판을 내릴 수 있다. 네. 자, 미스포춘. 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네. 21구. 머스터디 하드 팀의 갱플랭커 리산드라. 갱플랭크. 예, 이런 모험적인 플레이가 과연 이번 경기에 잘 통할 수가 있을런지. 관건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뭐 조합이 그렇다고 포지티브가 나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나오는 이 컴퓨터들은 바로 앞으로 NLB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해서 당첨되신 분들께 드릴 그런 컴퓨터예요. 네. 기가바이트 인텔 팀에서 준비해 주셨고 가장 이제 좋은 컴퓨터는 네. 뭐 시가로 250만 원 정도 하는 어... 뭐 슈퍼컴퓨터급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앞으로도 NLB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즐겁게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상품이 돌아갈 수가 있도록 저희도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이제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머스터디 하드팀은 진출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갱플랭크라는 실험적인 픽이 나왔어요. 그렇죠.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굉장히 시끄럽네요.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6강 D조 1일차 머스터디 하드팀과 팀 파시티브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머스터디 하드팀. 네. 블루까지 쓱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양 팀 모두. 이즈 리얼이 지금 이즈 서폿? 이즈가 서폿이죠. 아, 이거... 물약과 와드를 구입했습니다. 말은 되죠. 선 정수의 흐름 마스터. 아, 말은 다 되죠. 그렇죠. 아니 선수들이 약간 좀 평소 게임한 거 봐도 좀 말도 재밌게 하고 그런 선수이다 보니까 네 다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하고 왔나요? 와. 어 지금 앨리스 블루 쪽으로 걸어 가나요? 체크 위해서 먼저 귀환한 거죠. 네. 자, 앨리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앨리스? 어, 봤습니다. 어? 좀 위험하죠, 맞죠?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 점화? 아, 네. 점멸 빠졌어요. 물론 점화도 빠졌습니다. 이즈리얼의 점화 빠졌습니다. 점화는 1레벨 구간에 좋은 게 AD가 5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블루를 감정을 하는데 성공하는 머스스터디 하드팀입니다. 김표현 바텀솔로. 아, 이즈리얼과 케이틀린이 같이 라인에 서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꽤나 까다롭겠는데요! 점령탈지까지 옵니다! 깔끔하게! 야, 니신이 바로 그냥 우리 레드 어차피 없으니까 네. 네. 상대방 갱플을 잡아버리는 이랩갱을 시도해서 귤을 안 먹었네요. 귤을 안 찍었죠. 방금 보니까 큐를 찍어왔는데 인플랭크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귤을 찍었어도 사실은 그게 당한 것 자체 네. 그리고 성공한 것 자체가 워낙 치명적이었죠.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순간 이동으로 에이스 입장에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원딜 두 명이 와서 지금 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누누까지 허브까지 줬어요. 어? 누구요? 이게 전멸이 없는 스파이더 전멸 없어요. 전멸 없어요 이거. 아! 야! 이거 갱플이 전사한 것보다 더욱더 치명적이죠. 갱플로 순발력 있으니까요. 이거 타워가 어디 밀립니다. 이거 밀렸습니다. 타워 터집니다. 저거 좀 있으면은 리신 지금 2렙이거든요. 네. 오, 데코민이에요. 플러피 넣고 정수 회론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공속 시너지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네. 어쨌든 잘 버티고 있고. 갱플은 네네. 원래 시즌 2 중반기와 초반기에 나인 수상용어 쓰이던 챔피언이에요. 3분 36초에 밀었습니다. 계속 가요. 문제는 이게 2차까지 가고 정글러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리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어차피 리신. 근데 이게 아 근데 엘리사 1레벨이에요. 이게 리신 불렀다고 쉽게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지금 레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 강타도 그냥 썼어요. 이거 원딜 둘이에요 지금은. 정세우루 원딜이라는 게 드롱 때리죠. 네 그렇지 안 맞고요. 아 또 앞에 제가 맞고요. 그렇다면 지금 라이즈가 아. 이쪽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서로 얼굴 맞대고 있으면 누나 입장에서 땡큐죠. 변수가 그렇군요. 갱플도 풀리고요. 아 블리츠가 어쩔 수 없이 탑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올바른 판단이 맞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아, 네 했습니다만 그랩 이전이 됐어요. 네 그렇죠. 안 찍었네. 안 찍었네요. 안 찍은 건지 없는 건지 눌러 빠졌습니다. 전멸을 썼네요. 네 막 풀리지 않았을까. 극단적으로 정수회로 두 개도 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네요. 네. 네. 아예 안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안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라인을 빨리 밀기 위해서 그런 불산마 어쨌든 굉장히 신선한 지금 운영을 보이고 있는 신선한데 치명적이야 지금은. 네. 상대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비주얼도 찍긴 찍었네요. 신선한 건 보통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통기한입니다. 그러면은 하거든요. 네. 이번에 실패. 일단 지금 플레이만으로도 어쨌든 이동 부분을 충격하고 있어요. 라이즈 없습니다. 마나가 없어요. 네 시간 들어갔고요. 이게 타워 빨리 깨지면 라이즈가 괴로워지는데 라이즈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난쟁이 계속 벌어지니까 현재 싸움에 도움이 안 돼요 라이즈가. 그리고 다음 걸로 라이즈 먹는다는 보장 못합니다. 못 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귀신이 먹으면 먹었지.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잊고 있지만 갱플의 궁극기가 글로벌이라는 것도 아 그렇죠. 오! 그러네요. 네네. 리액션. 네 감사합니다. 영혼이 없네요. 네 리액션에 에일리언웨어 감독을 맡고 계신 분을 보는 것 같은 소리만 들고 보는 것 같은데 갱플지. 야 진짜 이 소리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지금은. 이건 아까 탑작하신다는 분인데. 아니 뭐 갱플을 하시면 되죠. 갱플랭크 라인 수업하면 되죠. 솔랭에서요. 그렇죠. 자 갱플랭크 본텐 갔어요. 아 사명경험 또 깨알 갱플의 로망은 사실 치명타 딱고 그렇죠. 정말 어울려요 저 아이템으로 갱플랭크 사명경험이나 유림부팀도 좀 어울리죠. 그렇죠. 아 이제 혹시만 도와주네요. 정말 서포팅이네요. 저 손이 근질근질 걸릴텐데 CS 안 먹어요. 다섯 개 먹었어. 열쇠 눈물이에요 여기다가. 말은 되는데요 저렇게 해서 여는 무람 하나만 뽑고 무람 하나 딜만 넣는 말은 됩니다. 무슨 말이죠? 맞고 아 내가 누르는 나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부담스러워요. 원딜이들이다. 누가 지금 불량을 뽑은 것 같은데 터질 것 같은데. 그리고 갱플 닉맵이라는 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 흩어져서 막 서로 건물 밀고 난전 구도 같은데 딥라인으로 빠져요. 아 라인 정리 라인 정리하죠 라인 정리하죠. 아 굴목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도마가 아니라 도마가 아니라 못 죽여요. 굴먹고 살았다. 그린같이 등장! 와 그린치 잡고! 오히려 미포를 올려서 미포까지! 잡아버린다! 갱플 살았어요! 거기서 블리치가 너무 많이 그 위에 있었어요 궁극기 위에. 라이즈 나드로밍! 근데 라이즈는 그치 피하고 그래도 이즈비얼을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건 피해를 최소화시킨 거죠. 이득을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갱플랭크가 지금 바텀을 푸쉬하고 있습니다. 네. 리산드라크는 지금 치명적인 게 미스포츄냐 라이즈 앨리스 모두 탈출기가 애매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라이즈와 미포 물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장을 잘하면요.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이제 왔지만 아직 5레벨. 네.
드래곤 가자는 판단이죠. 지금 팀을 찍었어요. 드래곤 쪽에 앨리스가 탑에 있고 나머지 다 내려왔습니다. 대놓고 갑니다. 누누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가요. 먹어요. 그냥 보고 있는데 맞죠? 그냥 정세현으로 깨어났고요. 이거 못 오죠. 아 라이즈 못 와요. 마나도 없고 미포공으로 체력적 기능 게 그나마 희망. 근데 그나마 정글러스 누누라서 하드리시가 될 수도 있어. 아, 지금 드래곤 스틸보다는 드래곤에게 많이 맞은 영웅을 노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붙이면서 시어리 샌드라에게 샌드라가 못했고요. 오히려 샌드라가 스킬 다 썼어요. 오히려 리신 잡히고 드래곤까지 내줍니다. 네. 그동안 앨리스가 무슨 탑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갬플도 순간이동 있죠? 네,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탑으로 숨장가죠. 네. 본명에 건들고 맞춰도 보세 궁? 궁 쳤어요? 제일 기분 좋은 상황이죠, 갬플한테? 그냥 안 쓰네요. 부터 마무리 성공할 거 같습니다. 가슴 드디어 힘도 마무리할 거. 문제는 미드 또 압박을 받고 있는 KT가 이즈리얼이 끄내공을 하고 있어요. 이즈리얼 신비한 화살이 한번 맞았는데 진짜 장난치는 데미지거든요. 안 달아요. 야. 어쨌든 지금 이즈리얼도 서포시긴 합니다만 여신음을 갔기 때문에 네. 어영구역도 무라마나 나오고 그쵸?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순수 무라마나 뒤도 서포트. 오 그냥 딜은 포기하고 어떻게 뭐 서포시 겸이라면 템 올려가지고 얼붙은 걸 뒤에서 그냥 스노우만 그럴 수도 있어요. 재밌습니다. 재밌는 조합입니다. 그 현재까지는 그것이 통하고 있어요. 갱플은 무난히 성장 중. 현재 3호씨 초반에 한번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전사력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자 이거 굉장히 빨리 밀어야죠. 팀파트 팀도 어쨌든 뭉쳐서 포탑이 빨리빨리 밀어야죠. 아 갱플고 운동 얼굴 한번 보여주고요. 일로버리죠. 어쨌든 이즈리얼도 정조준이 있기 때문에 네. 6레벨이 되면 그리고 또 라인 클리어 그렇죠. 그 문제 범접할 수밖에 없고요. 일산다 잡으러 오는데요. 일산다도 탈출이 뛰어나신 편이다 보니까 어? 블록 뺏었는데요? 뺏었어 이시절이 정조준으로. 아 그런 거 같죠? 방금 정조준 했네요. 정조준 편이 돌고 있고 나이즈 지금 마나 없는데 블루도 없으니까 미치겠죠? 큰일 났는데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 소린가 했는데 버프 먹는 소리였어요 이지리얼이. 아 진짜 정수의 흐름. 와 이거 진짜 정수의 흐름이 아니 뭐 하고 싶어지진 않습니다만 네 공속증과 버프 플러스 깨알같은 데미지에 공속 하락 디버프까지 있다가 디버프 삭제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네 진짜 이렇게 활용하네요. 그 집 나갔고 아 공속하락 못 들어오죠 이거. 무서운 거 뭐지? 그랩 그랩이라는 변수 하나 거기서 이어지는 뭐 눈감 오 갱플 빌드워터? 해적이란 거죠? 어? 어 이거 무슨 세트 완성시 추가? 자 소킬 추가 효과 이런 거 없습니다? 전멸로 빠지고 깜빡해서 눈 왔는데 네 블리츠가 왔어요. 계산 미스죠? 자 이거 리산드랑 빠져야 됩니다. 네 눈 와가지고 좋습니다. 살리 버렸고요. 하지만 미드가 밀려요. 파랑팀 안 아픕니다. 지금 라이즈가 생각보다 안 아파요. 라이즈가 블루도 못 먹었고 고착하시네요. 결국 바텀 밀립니다. 대난전 무시하겠죠 이거? 네. 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 진짜 딘지르의 블루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지금은. 저거 도란망 빼차면 체력 차겠는데요 이제 때까지. 그렇죠? 아무 딘지르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얼어붙은 것들에서 먼저 간 다음에 슬로우만 붙이려고. 네. 파이어 하나 구매했네요. 탑 정리하고 네 사기전작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버프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깨알같이 좀 있어요. 무시 못하와 데미지인가가 무시 못해요. 네 이산자를 모렐로로미콘 완성시켰고요. 누누도 아이템 잘 나왔습니다. 글로벌 골드를 잘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트는 이번에도 역시 스태틱 시작을 합니다. 네 이번에 더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이 판이. 글로벌 골드 5천 차이나요 벌써. 그리고 지금은 진짜 팀 포지티브의
딜러들의 탈출이 없다는 게 리쌍군에게 너무 좋은 조건이거든요. 와, 캐신의 근속 버프 이게 더 맞죠? 어쨌든 라이즈의 성장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아, 캐신 재밌겠네요. 계속해서 맵장악을 위한 압박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지 운동가를 라이프를 했고 실력이 엄청 빠르네요. 운동가를 쓰고 아, 라이프를 빨려버린다. 이쌍드라 때문에 이거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뒤쪽에서 아, 드러버 갱플 스트리코시 하는데 자 리신 순간이동안 궁을 믿고 하는 거예요. 여기 숨어있거든요 리신. 봤네요. 봐도 할 게 없죠. 자 그래 또 이거 자 좋았어요. 운동 좋았습니다. 그렇죠. 비중을 너드게다가 그래파를 그 순간에 쓰려다가 오히려 침묵당하면서 블리츠 모스트 다운 침착한 플레이였습니다. 네. 원한 타임에 쓰면은 피하고 돼. 그런 동안에 단턴이죠. 힘들었네요. 킬 차이는 1킬밖에 안 납니다만 딜러골 보드가 제법 차이가 나요. 4천 보드. 자기 진작. 자 이거. 갱플랭크는 열정의 검. 맞는 품만 사놓고 라이즈. 오, 잘 찼어요. 잘 찼어요. 갱플궁 들어가세요. 슬로우 지옥이죠. 슬로우 지옥이에요. 좋네요. 슬로우 지옥입니다. 비자가 누노가 탱키해서 들어갔네. 자 누노가 시간을 벌었어. 누노가 와 누노가 엄청 넘어지죠. 그래야 하지마. 마무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정조주 깨알같죠. 저만 아니었어도 죽었다는 거죠. 네, 오조주입니다. 네. 근데 이지로이 어느새 그야지 한 것까지 나왔고 블루버 골드를 먹어도 이지로이 지금은 그니까 그럴싸해요. 항상 뭐든지 에로에는 끼워 맞추면 그럴싸하죠. 네. 예측하지 못하는 조합과 예측하지 못하는 전략을 가져 나왔기 때문에 네. 크리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초반에 강력한 리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탑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진 않지만 깜짝 전략을 한번 써봄직한 되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라이즈가 뭐 지금 미칠 듯한 성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예전과는 다르게 썬더갱플 나올 수도 나왔네요. 갔어요. 네. 이미 스태틱 나왔고 보람검 준비하고 있고요. 이야 썬더갱플에 가네요. 라인 어떻게든 빨리 준비하겠다는 거죠. 약간 예능도 가능하긴 하겠죠. 와 정주준 원거리 인제치는 정확한가봐요. 그렇죠? 이번에 안 좋습니다. 그런 동안에 갱플은 탑을 밀어주고 있고 그랬을때 1차까지 문제 성공했습니다. 탑트로 말렸어요. 팀파지팀을 일단 말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썬더가 괜찮은게 상대가 말리면 레벨링과 방어력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썬더가 좀 그렇죠.